저는 미용을 하면서 작품을 조금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시작을 한 거고. 왜 고객들이 떠나갈까 한번 생각해보면 제안력이 부족해져서 1년, 2년, 3년, 4년 내내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심지어 지루하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라는 거. 오늘 아까 찍으신 그 자료 가지고 머리에 윤기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서 케어하시는 거나 오늘도 시술할 때 트리트먼트를 조금 첨가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손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100점이에요 이거. 끝. 네, 그럼 미친 짓을 했죠. 가발을 100개 잘랐어요. 혼냈는데. 네. 이사구나 스파니엘을 왜 그 100개를? 왜냐면 그냥 나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럼 미친 짓을 했죠. 가발을 100개 잘랐어요. 혼냈는데. 네. 이사구나 스파니엘을 왜 그 100개를? 왜냐면 그냥 나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 무조건 남들 다 많이 사서 많이 해야 된다. 돈이 수수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무조건 많이 사야 된다. 회사 다녔기 때문에. 그때 되게 힘들었었고 앞에는 절벽, 뒤에는 강물이었을 텐데.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그만큼 내가 열정을 불태우고 가발을 살 수 있다는 거 배워야 돼. 그때 당시는 카드가 한 13개. 회사원들이 옛날에 카드가 한 13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돌려막기가 가능했다 싶어요. 돌려막기. 그때는 가능했어요. 한 은행 막힌다고 금은행이 막히나. 맞아. 지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사야 될 건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뭐 저녁 10시까지 무조건 연습이다. 가발을 안 사. 맞아요. 연습을 안 해. 성문이 좀 해줘요. 가발 사는 거면 잘 되실 거예요. 어제 돈 조금 하려구나. 그렇죠. 아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죠. 사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용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재료 하시는 분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고 미용실 면접 갔는데 세 군데 다 떨어졌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사이도 많고. 왜 떨어졌죠? 외모는 아, 파이터. 더. 파이터.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초급이니까. 경, 기술도 하는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동 길바닥에 앉아서 갈 데가 없다. 아, 또. 그런 아, 슬퍼져. 뭐, 강남 쪽에 이제 가서, 뭐, 의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면접도 보고, 그래서 강남에 이제 모 살롱에 들어갔다가, 네. 너무 욕심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때. 선배님이?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그냥. 뽑지도 않는데 그냥 찾아갔어요. 여수로 찾아갔는데 또 좋게 봐줘서 뽑아주셨죠. 네. 뽑았는데 사실 그분이 좋게 본다고 직원들이 좋게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치. 나이가 있으니까 뭐 오빠 오빠 하기도 뭐하고 나이 많은데 따져보면 되게 개념도 없어 보이고. 야, 선배님 미용 힘들기 시작하셨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얘기거리가 그만큼 더 생긴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늦게 시작했는데. 네. 아 근데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 중에 있으면 이 스텝이 탈색을 바로 탈색해주면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그 탈색해줄 수 사면에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쓸모가 없다고 생각 못하고. 아 헷갈렸구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랩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저한테 굉장히 개념이 없다고 막 조인트를 띄더라고요. 하자 우리 동생이. 왜냐면 저는 저게 아까우니까 저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원에서 안 가르치니까 저 걸리면 자기 혼난다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부분 때문에 미용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역구가 아닌가? 아니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인사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만 두겠다. 아, 나 도망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급한 욕심에 중화를 솔직히 내가 할 수도 있고, 이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손이면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한테 좀 미움을 좀 샀었어요. 고집. 그리고 자꾸 집에 안 가라고 연습하니까. 아, 저런 거 이런 놈이 있으면 맞아. 자기들이 욕을 힘들어요. 네. 쟤 좀 보라고. 이러니까. 네. 비교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 좀 적당히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열심히 빨리 하고 그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긴 나도 그랬어. 나도 인터넷
이 직원들이 조금 분란이 나서 직원들이 이제 좀 퇴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죠. 네. 네. 되게 진단을 보면 지금까지 되게 숱한치 않으세요. 안타깝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빚자도 못 되게 하더라고. 아, 인사도 못 하게 하고. 대박이야. 나라가 이거지. 네. 근데 있었어요? 네, 고쳤죠. 여기 나가면 그냥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여기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다른 스태프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아, 그때 텃세가 심했어요.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네. 봐도 얘 너무하잖아. 이게 관계가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 자기들 의견을 안 받아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줬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까지 안 시키면 그냥 계속 나를 그냥 세우니까. 어. 왜 그러냐면 또 그래도 저 너무 저렇게 심한 거 아닌가?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10명이 스텝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까지 알면 8명이 만들었어요. 그만두고 그럼 이제 선배가 돼버렸겠네 한순간에? 어, 원장님이 저한테 스텝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견디는 사람은 맞아 남는 네. 사람이 승리자야. 근데 저는 그때 그냥 해줬어요. 있을 때 그랬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나를 장으로 올리는 건 아... 그때가 미혼모한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건 어? 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그만둘까봐. 아 그래서 사임하셨어요? 아 그래도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시는 원장님이고 사람하고 좀 적대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때 당시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많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냐면 그분하고 나중에 제가 디자이너 처음 돼서 그분이 오픈하실 때 제가 그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 나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본의 아니게. 그 네, 전에 윤하경 씨는 어떤 거냐면 모든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다 가 있는. 오. 뭐 H.O.T. 잭스키스부터해서 S.E.S.도 전부 다 그 샵을 전부 다 다녔다. 오. 네, 그때 당시 최고의 사람이네요. 스텝이 한 49명. 오. 있었던 그 샵에 다 거쳐가라. 네, 그 샵에 들어갔었죠.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것도 배우고. 좀 넓은 시야를 가졌던 시기가 됐다. 촬영 시키면서 원장님은 정말 얼마나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2년 2개월 했어요. 2년 2개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하죠. 진짜 빠르다. 시간으로 보자면 제가 한 5-6년 한 친구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요렇건 많아요. 저는 스태프들도 잘 안 줬어요. 저희 선생님 손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가는 게 싫어서 쉬는 날도 저는 나가서 우리 선생님 손님을 제가 파마를 말아주고 예, 네, 다른 아, 진짜 형한테 안 인기 동료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네, 이런 식이었는데 유난한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름 그래도 그 친구들 하루에 한 번씩 술을 먹었어요. 39일 동안. 오, 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돼. 야, 당시 때 39명이 짜증났으면 대박이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대장이다. 그 후에 제가 스텝장이 됐죠. 그때 스텝장은 정말로 파워가 아, 장난했어요. 어마어마했네요. 그래서 스텝장비 3만원 받으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의 조회가 있단 말이에요. 초코파이를 딱 사가야 되는데 쫙! 크게 좋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막 이런 게 좋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는 그냥 불편한 나이만한 오빠가 아니라 이제 조금 우리랑 같이 잘 가는 형 오빠 같은 이런 역할이 해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친구들 정말 예뻤으면 좋겠다. 그렇죠. 멋있었으면 좋겠다. 길다닐 때 사람들이 저기는 오디션이야. 되게 예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스태프들 윤하경 스태프들 나가면 약 한 50여 명, 40여 명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모두 다니는 동네에서 정말 너무 멋있었어. 장난하지. 뭐 지금도 설레시나 봐. 그때 지금 뭔가 생각하시나 봐. 나가면 촥 나가면 무슨 무슨 분당 같은 느낌? 뭐 이대를 다 접수해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 사실 그때 그 미용실에 내가 스텝이라는 자체만 도 자부심이 굉장히 야 진짜 요즘 그런 미용실 있을까? 그죠? 이제 뭔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컸고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 오셨었어. 너무 잘 커져도 고맙다고. 이야 아 그때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정말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얘기해서 착각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면접 봤던 게 세 곳 있잖아요. 세 곳 중에 한 곳에 제가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이야 부도 찾겠어요. 네, 그 후에
막 한참 있다가 가서 교육을 하면서 얘기했겠네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살롱이 계시다. 여러분들 이 샵에 저는 너무 들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들어왔다. 못 아. 실장님한테 그래서 실장님 저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막 이러시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와 야 지금 내가 더 많은 거 아니겠어? 모습은 정말 내가 더 잘 돼서 보여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한 논리 같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가장 미용원에서 가장 좋았던 장점은 네. 몰랐던 것 같아요. 미용을 몰랐다. 알았으면 몰랐으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 기대치가 있었죠. 그랬을 텐데 처음에 미용실 가서 이 빗자루 자르니까 아 미용실을 빗자루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미용실을 전혀 모르고 시작한 건데 한 번만 더 왔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하니까 이거 하고 이거 이러니까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다가 디자인하고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함 때문에 더 지킬 수 있죠. 왜냐면 큰 그릇을 큰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더 버틸 수가 있었죠. 왜냐면 그럼 요즘 미용 대학 나온 친구들이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온다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빗자루 시키니까 맞아 힘든지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없이 시작했으니까 좀 유리한 요건을 따지고 보면 그리고 디자인화가 됐는데 그냥 뭐 잠깐 약간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선배님보다 특이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나온다 꿀팁. 근데 이게 사실 스텝 때 마지막 차쯤에 거의 생각이 났던 건데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이 책을 하고 싶어 보고 계시다고 헤어 책을 네. 뭐 헤어 나오나 뭐 심지어나 이런 거 토마토마 보고 계시고요. 헤어 잡지. 네. 무슨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네.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 1년 구독이 얼마야? 네. 얼마야? 얼마야? 그리고 제가 그걸 다 구독을 했어요. 오. 스텝. 엄청 비싼데 그거? 40 얼마씩 나가. 네. 그래서 그 한 해 한 600만 원 비싸겠죠. 그때는 그건 선생님들이 안 빌려줬어. 맞아요. 다 자기 혼자만 봤었어. 집에서. 그래서 그때는 그 책을 다 사서 제가 그 유나경 시험을 나올 때 네. 4일 동안